이장은 참해본이라고도 하고 뭐 여기서도 공양 이렇게 공양도 나오고 보통 이장을 일장은 이제 보리심의 공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장은 주로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 아무튼 예 돌아보다 이렇게 반성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참회가 바로 그런 그게예요. 참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인정이라고도 이렇게 저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참회는 그거예요. 그냥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 또 그것을 인정하는 거. 이제 그게 알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이제 이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아주 얕게 알게 될수 있고 그냥 이거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알수 있고 아니면 그 잘못의 결과까지 이렇게 다 보이는 그거는 진짜 진정한 참여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깊은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참회의 뜻입니다. 참회.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 이제 DWU에서는 샥바. 샥바는 이제 밝히다 이런 약간 이런 말인데 샥바. 밝히다 뭐 이렇게 고백하다 뭐 이런 말인데 밝히는 거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특히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 허물을 밝히라고 해요. 오늘 돌아가면서 비밀을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장. 보배로운 보리심을 가지기 위해 모든 열애와 티없는 보석인 불법과 공덕의 바다인 보살들에게 지성으로 공양 올립니다. 여기는 이제 대승불교의 삼보를 의미합니다. 보배로운 보리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이 공양을 올린다 이런 말인데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공양 올리느냐? 삼보께 공양 올린다는 거죠. 첫 번째는 모든 열애, 모든 열애. 열애라고 하면 타타가타, 타타가타. 그 타타가타라고 하면 우리말로 타타가타. 그러니까 열애라는 말이 가신 분들을 의미하거든요. 어디로, 그러니까 그저 간뭐 이런 뜻인데 아니면 어떻게 우리말로 그저 간뭐 우리말로 열애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지 이렇게 피안으로 간, 피안으로 간. 그러니까 이제 열반으로 가신 그런 분들을 이제 열 그런 뜻입니다. 열애가. 그래서 이제 이거 성불하신 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성불하신 분들. 그래서 대승불교의 삼보와 근본불교의 삼보가 조금 달라요. 이제 대승불교 근본불교의 삼보는 불법승이고 이제 대승불교 삼보도 불법승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근본불교 불법승은 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상 부처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역사상 부처, 우리 시대의 부처님,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법은 고무아무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저기 뭐지? 승은 비구 다섯 명, 뭐 이게 승이에요. 근본불교에서는 비구 다섯 명 이상, 뭐 이게 승. 그래서 비구들이 기이처예요. 근본불교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치 근본불교처럼 약간 그런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개념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거든요. 대승불교는 조금 달라요. 이 삼보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티베트도 그렇고 이제 불은 모든 부처님들 삼세 부처님이라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모든 부처님들께 귀합니다. 그다음에 법은 이제 공성. 법은 뭐뭐 똑같다고 볼수 있죠, 뭐. 근데 이제 공성 불성은 이제 대승불교의 약간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근본불교에서도 이제 그 아공은 있어요. 이렇게 아공이라고 하면 두 가지 공이 있거든요. 아공 그다음에 이제 농구공 이렇게 두 가지 공이 있는데 지금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공 그다음에 이제 법공 아공 법공. 이 아공은 이제 자기가 공하다는 거고, 이렇게 자아가 공하다는 거고, 그다음 법공은 현상이 공하다는 거예요. 근본불교에서는 아공은 있지만 법공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승불교 안에 모든 법은 물론 근본불교 법을 포함해서 더 있는 거죠. 약간
그래서 이제 승은, 대승불교 승은 여기 보시면 공덕의 바다인 보살들. 보살이라고 하면 이제 40대, 50대, 60대 여성 불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보살이라고 하면 공성을 깨우치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실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공성을 깨우치면 초지 보살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지 보살, 삼지 보살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십지 보살까지. 그리고 이제 공성을 깨우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때는 고통이 없어요. 더 이상 윤회 안 해도 되고, 물론 이제 선택상 윤회를 할 수는 있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면, 이제 보살들이 원해서 윤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 어쨌든 고통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고라고 하면 뭐 배가 아프고 이런 거는 있는데, 뭐 머리 아프고 이런 조금 그런 건 있는데, 이렇게 그 외의 고통, 이렇게 그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집착, 분노, 증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깨어 있어요. 깨어 있음이 이제 지속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업이 없지는 않아요. 업이 남아 있어야지. 그렇지만 업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보살. 그래서 그 보살들께 이제 우리 그삼 대승불교의 삼보는 모든 부처님들 그리고 법 그리고 이제 모든 보살들, 공성을 깨우친 보살들께 기합니다. 근본불교는 한 생을 위해서만 삼복에 기여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성불할 때까지 기여해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가 굉장히 순수한 귀의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들, 법, 그리고 승가. 승가라고 하면 보살들, 보살승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냥 해탈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기회를 하고, 이것이 이제 아리아상가라고 해요. 아리아상가. 일반 상가가 있고, 뭐, 근본불교의 상가가 있고, 상가라고 하면 승가. 우리말 하면 승가라고 하죠. 상가. 상가라는 말이 그냥 뭐, 무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무리. 그룹이죠. 그래서 상가는 이제 아리아 상가는 대보살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도 상가예요. 세첸 코리아 상가. 이것도 상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리아 상가는 아니고, 아리아란 말이 뭐랄까, 아리아가 붙으면 이제 순수하다. 그런 아리아 큰 스승들을 앞에 아리아라고 붙여요. 그게 이제 존칭인데, 그게 들어가면 이제 성인이라는 말이에요. 아리아 나가르주나, 아리아, 주로 아리아 나가르주나라고 많이 하죠. 아리아, 다른 스승들도 이렇게 아리아를 붙여요. 아리아가 이제 인도 말인데, 인도족을 또 아리아족이라고 하거든요. 아리안족, 고귀한족, 고귀하다는 말이에요. 아리아가. 아리아타라라고 하잖아요. 아리아타라. 우리 따라보살 아리아타라라고 하거든요. 그냥 존칭입니다. 아리아는 이제 고귀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리아 상가는 아니, 우리는 그냥 상대적인 상가. 이렇게 여기도 우리가 의지를 해요. 이 상가를 의지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귀의라는 말이 의지라는 말이에요. 의지. 이렇게. 그래서 삼복기에 이렇게 의지를 하고,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보는 그 세속을 초월한 그런 대상이라서 참된 귀의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생에 많이 의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우리가, 뭐랄까, 뭐, TV를 의지하고, 뭐, 돈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친구를 의지하고 그러는데, 부모를 의지하고. 근데 이런 의지처는, 이제, 틀림없는 의지처는 아니라고 해요. 틀림없는 의지처는 이제 삼보죠. 2절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양. 이제 여기 여러분 혹시 아침에 공양을 올릴 때, 뭐, 불단이 있으면, 불단을 모시는 것은 참 좋은 거거든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우리 기도책에도 이 공양계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침에 이거를 올릴 때이 공양계하고 같이 읽으셔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우리 기도책에도 이 공양계가 들어있을 겁니다. 모든 꽃과 과일과 온갖 약초와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과 맑고 신성한 청정수. 온갖 보물이 가득한 산과 고요하고 아름다운 숲과 대지,
곳이 활짝 핀 미묘한 나무들과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한 나무들, 천상에서나 땅에서나 그윽한 향기, 모든 향,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보석나무, 기르지 않아도 자라는 곡식, 그리고 공양할 만한 모든 좋은 것들, 연꽃이 피어 있는 호수와 연못, 물새들의 아름다운 노래, 무한한 하늘을 가득 채울 주인 없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들며 가장 으뜸이신 부처님들과 그들의 자손인 보살들께 공양 올립니다. 성스러운 공양의 대상, 자비로운 이들이시여 저를 어여삐 여기 이 공양을 받아주소서.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살은 이제 부처님들의 자손이라고 해요. 자식. 그 이유는 이제 보살이 크면 부처님이 되니까. 부처님의 자손이라는 그 티벳 말을 하면 겔세 뭐 이런 말을 보살이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도 쓰거든요. 7절. 저는 복덕이 없고 가난하여 따로 공양 올릴 것이 없으니 중생망 생각하는 수호자들이여 저를 위해 당신의 힘으로 이 공양을 받아주소서. 여기 보면 공양을 올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아침마다 뭐초 하나, 향 하나, 뭐꽃 하나, 뭐 이렇게 올리면 공덕이 작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상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삼계의 모든 좋은 것을 공양을 상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상상으로 올리는 것과 실제로 올리는 것과 공덕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낼수 있으면. 마음을 낼수 있으면. 근데 상상으로 올리는 것과 실제로 올리는 것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차이는? 가성비. 예. 상상으로 올리면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예. 그래서 마음껏 올려도 좋아요. 그리고 무한하게, 보통 이제 구름처럼 무한하게. 이렇게 구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보통 그 보현보살의 구름 공양처럼 이렇게 구름 공양이라는 것은 그 공양이 구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막 배가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 하나 올릴 때 초를 무한하게 관상을 해서 이제 모든 불보살들께 올려도 되죠. 뭐 예를 들면. 그리고 꽃도 무한하게 관상하고 또한 좋은 비단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상상으로 올릴 때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다 올릴 수 있어요. 상상으로. 뭐 예를 들면 에쿠스를 무한하게 관상을 해서 뭐 에쿠스 뭐 좋으면 아니면 뭐가 있어요? 뭐 비단, 구찌 가방, 뭐 좋아요. 올려도 좋아요. 구찌 가방을 올립니다.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올리면 좋거든요. 아무튼 이제 공양의 뜻은 이제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삶, 또한 자기의 몸 이것을 이제 수행을 위해서 또한 중생의 해탈을 위해서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바칩니다. 올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 생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생에 나의 삶과 나의 몸과 나의 자신을 중생들을 위해서 또한 해탈을 위해서 중생의 해탈을 위해서 이제 올립니다. 이렇게도 우리 지지공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몸과 삼계의 모든 좋은 것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공원에 가서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짧게 저는 이렇게 스승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짧게 말로 이렇게 하거든요. 드베말 라무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면 뭐 여러분들 삼복기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무엇을 또 먹기 전에 우리 삼복기 올리잖아요. 공양을 먹기 전에 뭐 먹기 전에 자기의 첫 부분을 어디 좀 따로 담아서 불단에 올려서 이렇게 먹기 전에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뭐 차를 먹을 때 차를 먹 부분을 이제 그 스승님들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첫 부분을 그리고 자기가 먹든 뭐 거기에서 올리면 안 그러니까 올리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그리고 좋은 것을 올리면 좋아요. 이렇게 우리 불자들은 티벳 불자들도 그렇고 그 자기는 이제 아주 좋은 비싼 거를 먹고 이제 싼 거를 이제 뭐 어차피 뭐안 드실 거니까 내려오셔서 안 드시니까 그냥 싼 거는 여기 올리고 우리는 좋은 걸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집착하는 거 예, 이런 것을 이제 올리면 좋죠. 그리고 제일 좋은 재료, 제일 유기농. 부처님들은 우리 아기는 유기농이잖아요. 그럼 부처님들도 당연히 유기농.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공양을 할수 있고 또 네, 그리고 뭐 저는 산에 가도 산 전체를 다이 아름다운 환경을 올립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짧게 해도 돼요. 그냥 삼복에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겸손을 표현하고 불보살들께 모든 생에 걸쳐 제 모두를 바칩니다. 위 없는 승자들이여 저를 받아주셔서 신심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는 거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공양을 올리고 구절 보면 저를 받아주신다면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전생의 악업을 벗어나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받아주시면 제가 이생과 모든 미래생을 그 중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한 뭐랄까 자신의 해탈과 또 모든 중생 해탈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다음 또 여기서 그 공양을 이렇게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한 10절, 20몇 절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약물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욕실은 향기로 가득하고 수정으로 된 바닥은 투명하게 빛나며 웅장한 기둥들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진주 차양이 드려진 이곳 선율과 노래가 흐르는 이곳에서 보병에 가득 찬 기분 좋고 향기로운 물로 모든 여래와 보살께 목욕 공양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노래도 공양 올릴 수 있고 뭐 음악도 좋은 음악 있잖아요. 그것도 공양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향기도 공양 올릴 수 있고 향도 뭐 하여튼 뭐 어떤 것도 공양 올릴 수 있어요. 12절. 정갈하고 향기로운 가장 좋은 천으로 닦아드리고 곱게 묻어 좋은 향이 나는 최상의 옷을 공양 올립니다.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모순 보살들을 부드럽게 섬세한 옷과 100가지 진귀한 보석으로 장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세음보살께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상상으로 이제 관세음보살은 직접 뵐 수는 없으니까 또한 문수보살을 직접 뵐수 없으니까 이렇게 상상으로 그런 마음을 내는 거죠. 그렇게 진심이 있으면 그런 그 공덕이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지? 그 가피가 있다는 거죠. 14절. 빛나는 순금처럼 찬란한 부처님들의 몸에 삼천대천세계에 스며 있는 그윽한 향을 바라옵니다. 가장 완벽한 예경의 대상인 부처님들 앞에 연꽃, 만달라, 우단바라 온갖 꽃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원으로 엮여 공양 올립니다.